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네이버 쇼핑에서 산 국내산 1등급 냉장 등갈비입니다. 비닐을 뜯어보니 이렇게 통갈비 두 판이 들어있죠. 오늘 등갈비 고기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냉동 안 되니까 냉장 등갈비를 검색하시고요. 두 번째, 잘려있는 쪽갈비 안 되고 통갈비 덩어리여야 하고요. 세 번째, 뼈를 덮는 근막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키친타올로 잡아서 뜯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인데요. 저는 근막을 제거해서 파는 제품을 샀기 때문에 수고를 덜었습니다. 빨갛게 피가 고여있는 끝부분만 닦아주면 모든 손질이 끝납니다. 육식인의 행복 중에 갈비뼈를 뜨는 기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돼지 등갈비는 뼈갈비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하면서도 쉬운 레시피가 없을까 오랜 시간 탐색했습니다. 무려 2천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유튜브 최고의 레시피 채널 테이스티의 자이언트 BBQ 립 샌드위치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뼈가 쏙 뽑히는 부분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간단한 레시피로 가능한 건지 꼭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인트로에서 이미 보셨듯이 됩니다. 아주 쉽게 동시에 맛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궁극의 등갈비 레시피에 도전하겠습니다. 먼저 바베큐 럽을 만들 겁니다. 자세한 계량은 영상 정보란에 적어 놓을게요. 먼저 이 네 가지 재료는 대체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소금, 후추, 흑설탕, 파프리카 파우더. 후추와 파프리카가 있어야 힘얼겋지 않은 바베큐다운 색이 나옵니다. 맛을 추가할 세 가지 재료도 넣을게요. 큐민, 갈릭 파우더, 어니언 파우더. 향신료와 천연 MSG가 가세하니 빈 틈이 없어졌죠. 이렇게 훌륭한 바베큐 럽이 완성되었습니다. 등갈비 길이의 두 배로 알루미늄 포일을 잘라 미리 펴두고 고기를 올려서 럽을 뿌립니다. 일곱 가지 재료 중 하나가 소금인 거라서 이렇게 많이 뿌려도 짜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뿌려야만 바베큐 같은 조금 거친 표면이 나옵니다. 포일은 이중으로 포장할 겁니다. 보시다시피 등갈비 뼈는 둥글게 휘어있는 아치 형태잖아요. 먼저 아치 윗부분이 뚫리게 포일을 감싸고요. 뒤집어서 이번엔 아치 아랫부분이 뚫리게 감쌌습니다. 스팀이 빠져나가면 안되니까 이렇게 단단히 밀봉하는데요. 뼈액을 켜서 포일이 찢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고기가 위로 볼록하게 꼭 아치 형태로 트레이에 올려야 합니다. 이대로 오븐 제일 아래 칸에 넣고 150도에 3시간을 조리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 쉴 틈 없이 샌드위치 부재료를 만들어야죠. 바로 캐러멜라이즈드 어니언입니다. 양파 한 개를 하나, 네 개를 하나 어차피 30분은 걸리기 때문에 최소 3개를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버터를 팬에 넣고 양파 4개를 채 썰어 넣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설탕도 2스푼 넣었어요. 40분 동안 내내 볶은 노력 끝에 이렇게 어두운 색깔이 났습니다. 보시면 어디는 하얗고 어디는 탄 듯한 모습인데요. 살짝 물을 넣어서 섞으면 컬러 평준화가 됩니다. 이렇게 캐러멜라이즈드 어니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천연 발효종입니다. 제빵천재 육심의 와이프가 큰돈 주고 배워온 사우도우 비법으로 만든 건데요. 덕분에 저희 집 냉장고에는 항상 이 발효종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요리는 샌드위치 빵이 맞고 보통 식빵도 괜찮지만 특별히 맞춤 사이즈로 사우도우를 만들어 봅니다. 천연 발효종에 밀가루를 넣고 숙성하면 이렇게 큰 반죽이 되는데요. 등갈비만한 사이즈로 돌돌 말아 모양을 잡았고요. 윗면에 칼빵을 내서 오븐에 구우면 시판 빵과는 다른 품격 있는 비주얼, 이렇게 예쁜 사우도우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3시간이 지났습니다. 등갈비를 개봉합니다. 으아, 진짜 환상적이지 않나요? 솔직히 저는 오리지널 영상이 연출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릴에 숯 피우고 각 잡아서 만들어도 이 정도는 어렵거든요? 이렇게 쉽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고기마다 완성도에 편차가 있습니다. 아까는 뼈만 쏙 뽑아내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고기를 찢으면서 꺼내는 느낌이죠. 뼈를 지탱하는 부분에 살이 얇아서 그래요. 당연히 맛에는 문제없지만 SNS 올릴 때는 감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시판 바베큐 소스고요. 이건 꿀입니다. 뼈를 완전히 발라낸 순수한 갈비살에 바베큐 소스와 꿀을 4:1로 섞어 꼼꼼히 바릅니다. 이대로 먹어도 충분히 맛있는데요. 뜨거운 오븐에 잠깐 넣어서 소스를 끈적하게 만들면 훨씬 더 맛있죠. 바베큐 소스만 바르긴 좀 아쉬워서 마지막 한 조각에는 불닭 소스를 발라봤습니다. 불닭 플러스 등갈비가 맛이 없을 리가 없죠. 그리고 불닭의 소울메이트 치즈까지 올려버립니다. 이대로 200도 오븐에 15분 구워서 플레이팅까지 마무리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이렇게 립 샌드위치 만들어 봤고요. 보통 이 음식과 같이 먹는 감자튀김과 할라피뇨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단면입니까? 측면도 너무 예쁘고요. 야, 이거 두꺼워가지고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갑니다.
빵의 존재감이 너무 세요. 빵을 잠깐 이거 내려놓고 오픈 샌드위치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맛을 봐야 이 등갈비 맛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잘 나왔습니다. 아, 릴리아 느껴지네. 아니 이거 이렇게 부드러워지는데 등갈비는 수비들을 할 필요가 없네요. 등갈비만 한번 단독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와, 빵에 싸먹기 좀 아깝네요.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이런 맛일 줄 알았다면 이렇게 부재료들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단독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등갈비입니다. 이미 그 뼈를 빼는 장면에서 느껴지셨을 거예요. 이 등갈비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잘 익었는지, 그 육즙과 세밀하게 찢어진 육질이 다 느껴지고요. 이 파프리카를 필두로 해서 럽을 공들여서 뿌렸잖아요. 그거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짜지는 않거든요. 풍부한 맛이 나고요. 훈제 향만 없다 뿐이지 그냥 맛 자체는 이름난 바베큐 집들 그 수준 되는 것 같아요. 맛을 혀로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 식사의 과정까지도 다 맛이라고 하면요, 이거보다 등갈비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뼈를 분리하는 장면이 너무 압도적이고요. 식감은 한없이 부드럽고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이 풍미나 균형감이 너무 훌륭하고 무엇보다 너무 쉽고요. 캐러멜라이즈드 된 양파를 끼얹었지 않습니까? 그 고급스러운 단맛까지 얹어지니까 이 단점을 찾기 힘든 요리예요. 이 빵이 훌륭한 빵인데 너무 부드러운 속과 함께 먹기엔 이게 너무 쫄깃해요. 정통 샌드위치 빵, 핫도그 스타일 이런 거였다면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맛있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 불닭소스 바른 거 먹어볼 건데 샌드위치용으로 나온 빵도 집에 있거든요. 요것들은 이제 버터와 계란으로 점철된 빵들이죠. 옮겨주려고요. 2주 작업. 아유 정말 이런 느낌.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좋은데? 왠지 맛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매운 갈비 좋아하잖아요. 파프리카 파우더와 불닭소스 합해져가지고 되게 복잡한 맛이 나네. 좋네요. 풀드포크랑 비슷한 듯 다른데요, 저는 이쪽이 좀 더 맛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풀드포크는 원래 퍽퍽한 살을 바베큐 조리를 통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기술이죠. 이것도 비슷하긴 한데 갈비살은 원래 쫄깃하고 좀 더 기름지고 뼈를 지탱하는 근육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기 자체가 맛있는 부위예요. 근데 그 맛있는 갈비살을 풀드포크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놨으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파프리카 파우더가 이제 아주 넓은 범위에서 일종의 고춧가루거든요. 고춧가루를 묻혀서 구운 등갈비? 한국인들이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롯데리아 리브샌드 아실까요? 아마 그거는 이런 통 갈비살이 절대 아닐 거예요. 자꾸 그게 떠오르긴 해요. 맛에 떠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먹는 느낌과 비주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린 공에 비해서 가격이 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초대해서 이 등갈비 요리하신다 그러면 샌드위치의 형태보다는 차라리 뼈를 빼는 퍼포먼스를 하고 그냥 그걸 그대로 그릇에 담아서 각자 먹으라는 식으로 주는 게 훨씬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등갈비 맛있다는 건 아는데 왜 이런 요리는 아무도 안 팔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양식 레스토랑에 갔어요. 서버분이 딱 등갈비 갖고 오셔가지고 눈앞에서,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뼈를 막 뽑아요. 테이블에서 하는 퍼포먼스인 거죠. 요즘같이 인스타로 식당이 판가름되는 세상에서는 야, 장사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뼈 붙은 고기 앞에 장사 없습니다. 집에 오븐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해보면 좋을 레시피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포일로 밀봉해서 150도 3시간. 한 줄 요약이 되는 심플 레시피인데도 임팩트가 완전 크더라고요. 에어프라이어도 가능합니다. 똑같이 150도 3시간 하시면 되는데요. 소형 기종은 열파이프와 고기가 가까워서 오버쿡 될 수도 있어요. 고기를 가능한 한 열파이프와 멀리 바닥 쪽에 배치해보세요. 중대형 사이즈 에어프라이어라면 무리 없이 쉽게 성공하실 겁니다. 이 빵 단독으로 먹는 게 훨씬 맛있네요, 이 빵은. 오늘 제빵천재가 만든 빵이 안타깝게도 중용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홀대당할 맛이 아니거든요. 멀지 않은 미래에 잠봉베르 영상에서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81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